그냥 2%까지 본 적은 있어. 와, 드랍될 확률이었어. 솔직히 RPG 게임에서 0.5%면은 유저가 하도 많으니까 안 그래? 안 그렇습니까? 0.5%면은 보통 유저가 뭐 한 뭐 10만 명만 되더라도 엥간한 사람도 다 들고 다녀. 엥간한 사람 다 들고 다녀. 현무피갑? 현무피갑 그거 비싸요? 0.003%? 개비싸네. 0.0003%? 잡기도 어렵겠지? 현무피갑이라고 하면 현무 잡아야 되니. 아, 이게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해 보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내가 그걸 까먹었네. 그 다람쥐 같은 거 있지. 다람쥐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뭐라고 하지? 확률이 높잖아. 그런 애로 테스트를 해보면 이게 되나 안 돼. 아이씨, 몰라, 씨. 그리고 박스 까서 칼 먹는 확률이요? 글쎄요. 보통 100개 정도? 100개에서 한 200개 까면 하나씩 나오거든? 1% 좀 안 될걸요? 까마가 1퍼 미만은 확률 0으로 처리돼. 뻥치지마. 파수 내가 저번에 테이밍 했어. 몇번 했냐 지금? 125번? 400번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200번 안에 승부는 날 것 같아. 여러분 절반 좀 넘었습니다. 해봅시다. 잡으면 아주 소근소근 얘기해야지. 잡았어 파수들아 이렇게. 그러면 자겠지. 뭘 내기야 뭘. 야, 만약에 얘가 되면 할머니는 자동으로 되는 거다. 할머니도 확률이 아까 1%인가 그랬어. 1%, 1.2%였네. 뭐야, 응, 아니야, 야. 확률이 누적은 아니지만, 누적에 가깝지. 자꾸 내가 이런 얘기 하면은, 꼭 어디서 막 뭘 들어, 도박사의 오류 막 이런 얘기 하더라, 진짜. 그놈의 도박사의 오류. 야, 무슨 컴퓨터냐? 오류가 그렇게 많게?
내가 물론 매번 트라이 할 때마다 확률은 0.5%지만 네. 아깝다. 매번 트라이 할 때 확률은 0.5%지만 내가 이걸 연속으로 계속 하잖아. 시도 횟수를 하니까 내가 200번 정도 하면은 한 번 정도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지. 근데 하스스톤 같은 거는 확률 보정 들어가는 거 아시죠, 님들? 계속 카드팩을 깠는데 보통 40팩 까잖아요? 근데 39팩까지 만약에 전설이 안 나왔어. 그러면 마지막 팩에서는 전설 나올 확률 100%야. 계속 더해지고 더해져서. 근데 전설이 만약에 초반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감소한다고 했었나? 막 그럴 거예요. 감소도 안 한다고 했었나? 하스스톤하고 뭐 보이는데? 뭐 하는 방송이냐고요? 멍 때리는 방송이에요. 트럼보 이름은 뭘로 지을까? 트럼프? 팟기야? 야, 근데 루기아가 이렇게 생겼냐? 루기아 어떻게 생긴지 몰라. 사람들이 루기아 비슷하니까 그렇구나 하는 거지. 비슷하게 생겼어? 150 돌박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난 6시까지 할 자신 있어. 6시까지. 여러분들 자신 있죠? 그럴 거예요. 마스터볼 들고 올까? 마스터볼? 저는 자신을 잘 자신 있어요. 수련 실패. 아 지금 살짝 불안해 지금. 만약 200번 더 넘어갔는데 안 되면 그러면 그래서 고랩 데려올게요. 오케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슈퍼 타협 보겠습니다. 어때? 좋지? 만약 200번 넘었는데 안 됐다. 그러면 12랩짜리 데려와서 될 때까지 하는 걸로. 아까 50번 때라 그랬어요? 아이 아니야. 무슨 타협이야? 남들은 이런 컨텐츠 못해요. 왜냐? 0.5%라서 안 할 거 아니야. 나는 근데 이런 컨텐츠가 있으면 무조건 경험을 할 수가 있어. 왜냐? 될 때까지 하니까. 남들은 운 좋게 한번 뜨지. 나는 보고 싶으면 보고 에?
잡고 싶으면 잡고. 0.5%냐고요? 아, 맞아, 0.5 맞아. 뜨잖아 여기 0.5%라고 뜨잖아. 아니 200번 한다고 해도 글쎄 맞죠? 아 그죠. 200번 하면 거의 200번 시도했는데 한 번 될 정도의 확률이 0.5%라고 하면 맞지. 완벽한 그 랜덤이라는 게 존재할까? 컴퓨터가 이 난수 뽑을 때도 뭔가 규칙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규칙 없는 랜덤이 있을까? 진짜 완벽한 랜덤. 그건 없잖아, 그지? 다 정해진 거 아니야, 사실. 양자 컴퓨터? 현실에 만약에 내가 랜덤으로 어? 내가 만약에 뭐 그 홀짝 놀이를 한다고 쳐봐요. 그 동전을 이제 손바닥 안에서 흔들 거 아니야? 정신광란도 이런 뭐야 저거? 아무튼 어. 근데 손바닥 안에서도 그 모양이 다르고 이러니까 완벽한 랜덤은 아니겠지. 완벽한 랜덤. 근데 꼭 완벽한 랜덤이야 그걸 랜덤이라 부를 수 있을까? 완벽한 랜덤이라는 게 뭘까 근데? 완벽한 랜덤. 뭐 이씨. 저리 가. 비켜. 완벽한 랜덤. 완벽의 기준을 설정을 먼저 해야 된다. 정말 공평한 게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 어떤 거에서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만약에 이 컴퓨터의 변수 같은 건 컴퓨터의 영향을 받잖아. 안 그래? 컴퓨터가 변수를 뽑는 과정에서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1과 1부터 100까지 나란히 놓은 상태에서 뭐 시간에 따라서 하나씩을 지목하고 그걸 맞추는 식으로. 근데 컴퓨터가 변수 뽑을 때 어떻게 뽑냐? 컴퓨터가 변수 어떻게 뽑냐? 이게 무슨 얘기가 있냐고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랜덤이라는 말 자체에 모순이 있다. 랜덤은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되긴데. 그냥 어려운 난관?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다? 이 정도 이 정도가 되나? 미래는 정해져 있다. 야, 근데 그거는 너무 뭔가 억울하지 않겠냐? 웃기는 건 내가 이 얘기를 전에 했었어 한번. 185번이야. 200번에 거의 수렴합니다 이제. 그래, 그러니까 그런 반격이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어디까지 정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해. 만약 게임 시스템상으로 내가
얘를 조련합니다라고 눌렀을 때, 그다음 조련을 그 시도하는 그 순간에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난 이미 시도하는 상태니까 정해진 거나 다를 바가 없고. 그럼 실패를 했을 때 얘를 반격할지 안 할지 정한다 하면 그게 부차적인 문제니까 그건 지금 결정되는 문제라서 결론은 내가 이미 시도하는 순간에 이게 실패로 결정됐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한다는 거지. 자, 10번 남았어요. 야, 저 아까 이상한 저기 뭐야? 공식에서 파이 값은 왜 들어가냐? 나무위키에선 얘돈 주고 사는 게 빠르다고 한다. 그거랑 다르죠. 그거랑 다르지. 다른 게임도 똑같아요. 그냥 아이템 매니아 가가지고 그냥 사면 되지. 못하러 파밍을 합니까? 198.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이 시도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어. 10번만 더 해보자, 10번만. 210까지만 가자. 202. 얘가 이 고생을 할 정도로 갓갓은 아니야. 지금 내 거주민들 끌고 오면 그 잡을 수는 있어. 아니면 그 정도가 갓갓이긴 하는가? 만약에 얘를 테이밍하는데 성공하면 다 우리 팀 애들 다올 근접으로 바꿔도 될 걸? 때린 다음에 잡는 게 낫겠다. 210번 채우면 바꾼다 그랬잖아, 내가. 아, 그래, 222번까지만 할까? 그래, 222. 뭔가 의미가 있어. 그렇지. 거기까진 하자.
222번까지 가야지. 그래, 그거는 약간 의미가 있어. 딱 보니까 222번이네. 213번이죠? 실패. 이게 뭐라고 계속 보고 있냐고. 내기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예전에 내가 KSP 할 때 내가 달로 가냐 못 가냐, 몇 시간 내로 달로 가냐 못 가냐, 그것 때문에 사람들 꼬치 잘렸는데. 그때 내 방에 없던 여성 시청자가 생겨난 순간이었어. 자, 마지막인가요? 자, 일단은 태양고를 다시 불러오고, 약속대로 네, 여러분들에게 또 편의를 또 제공하기 위해서 레벨 1 높은 애로 데려오겠습니다. 트라이 할 때 일단은 대거를 하고 조련 11회 13렙 있지 않나? 12렙 있긴 하네요. 헌터 데려옵니다. 헌터야 일로와. 자, 이제 딴 데 가는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장하겠습니다. 태양고 2번 저장하고 트럼보에게 그 0.5 똑같이 0.5인데? 내가 클릭까지 해줘야 되는 걸까? 클릭까지 해준다? 지금 고민이 되는 게 클릭을 할 것이냐?
다람쥐를 시도해보자고? 다람쥐가 근처에 여기 멧돼지가 한 마리 있긴 해요. 좋아, 지금 그럼 태양골 2번으로 일단 저걸로 하고 딴 애로 테스트를 해보자. 그것도 괜찮다. 멧돼지 길들이기 성공합니다. 이때죠, 이때. 13% 확률. 13% 확률. 야, 금방 된다, 이건. 야, 13%라서 뭔가 시원하다잉? 겁나 높네. 13% 확률. 된다. 됩니다. 돼요. 결론은 뭐다? 다 부질없다. 이어서 합시다. 결국 무의미한 게 아니었어. 무의미한 게 아니었어. 희망이 뭐였어? 아니 조려 아니 11랩하고 11랩하고 퍼센트 차이가 없어. 소수점까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0.57% 이 정도인데 차이 나봤자 0.07%인데 그냥 가져갑니다. 아니 0.26%인가 보지 않았나요? 저번에 0.26%인가 본 것 같아. 포섭 난이도 0.26%. 그래, 이게 반격이 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있다는 거지. 상인이 그걸 살려면 돈을 모아야 되잖아.